기다려줄래요? 혼자 있을 때 훅 들어와 정신없이 날 흔들어 놔. 지금 이 땅 널 위한 쇼타임 Making your same day. 울리면 매일 찾아와줄래 찾아와줄래. 그냥 돌다가 한잔 들어버릴 거야. 지도
둘, 셋. 화이트 언니야, 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되게 또 쇼케이스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아. 원스들 다들 잘 지냈어요? 네! 진짜요? 네! 뭐하고 지냈어요? 스밍.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저희 트와이스가 미니 5집으로 컴백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자연씨? 네? 하셔야죠, 아. 멘트를. 네, 오늘 저희 그냥 뭐 다들 보시면 알겠다시피 MC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비춰졌네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멤버들의 톤톤 튀는 그런 매력을 뽑아볼 건데요. 다시 네. 발음을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톤톤 와! 네, 매력을 네 뽑아볼 거예요. 아 이거 말하기 네 버블 스무디 같은 진행을 네. 잘하네. 그래서 맛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앉아봅시다. 궁금하네요. 사나 언니가 얼마나 잘할지. 저 부담 주면 못해요. 그럼 저희 사나 언니 화이팅 하라고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제가 어떻겠어요? 저 떨리잖아요. 알았어, 그럼 관심 안 갈게. 싫어. 그럼 근데, 다시 갈게요. 싫어요. 아, 알았어, 아무것도 네. 안 할게요. 아니야. 그냥 중간으로. 중간? 응. 오케이, 중간? 오케이. 근데 원스. 저희 앨범 다 들어봤어요? 네! 진짜요? 네! 뮤비도 봤어요? 네! 어땠어요? 어, 다 맞췄어요? 진짜? 맞췄죠? 뮤비 진짜 좋았어요? 네! 뭐가 아. 좋았어요? 다? 아? 다 좋았어? 다 좋았어요? 그런데 혹시 수록곡도 다 들어봤어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아. CD 올리도 들어봤어요? CD 올리는 아직 앨범이 아, 네. 못 받으셨겠죠? 우린 들어봤지롱. 부럽죠? 되게 좋아요, 그 노래도. 원스가 좋아해주니까 저희도 다 접네요. 저희도 뭔가 이 예쁜 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1년 내내 좋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때요, 곡? 진짜? 진짜로요? 이게 V앱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V앱 시청자분들도 우리 좋아요? 아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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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그러면은 이제 안 계실 걸 알지만 이제 혹시나 저희 노래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100분의 그렇죠. 1로 네, 그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들어봐요? 네, 네 들어봅시다. 사나 씨 앞에 핸드폰으로 아, 네. 사나 씨가 한번 플레이하는 거예요? 네. 플레이해서? 신기해. 네. 이 핸드폰이 근데 안 열리네요. 뭐부터 어떻게 여는 거지? 뭐부터 들어요? 핸드폰 위로 열면 된다고 아, 열렸네요. 네. 오늘 원스 반응 핫해.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즘 세상 진짜 대단하다. 우와. 진짜. 뭔가 부끄럽지 않아요? 제 핸드폰 화면이 보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사나 핸드폰이에요? 아니에요. 제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럼 사나 씨. 네. 저 스위트토카부터 듣고 싶어요. 스위트토카요? 네. 우리 와우. 스위트토카에
우리 타이틀곡부터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이세요. 8시 10분. 주인공은 마지막이죠. 아, 스윗토커의 네. 사비 부분을 들려주세요. 네. 이 노래는 가사를 채연 씨랑 정연 씨가 썼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2번이요, 사나 씨. 2번. 네. 쿵쾅거리는 그 심장 좀 붙잡아 달라고. 누가 하셨잖아요. 누가 그랬어? 정연 씨랑 채연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쿵쾅대게. 네. 어? 원수가. 원수가 그랬죠. 내가 그랬지. 심장 붙잡아 달래요. 네. 원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썼죠. 자, 우리 이제 일단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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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봅시다. 이제 틀 준비됐나요? 첫 번째 거 틀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할게요. 아 네. 제가 핸드폰 이 핸드폰 낯설어가지고 오 후렴 후렴 후렴만 하나 아 우리야 스윗토커 아우와 벌써 외우신 분들이 계셔. 잠시만요. 이거 핸드폰 어떻게 쓰는지 아, 풀로 다 들을 수 있는 거. 오 나 말하는 이 아우와 아우와 좋다 와 좋습니다 네 스윗토커가 이런 노래고요 네 저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네. 노래에서 네. 사나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우와, 아우와? 네.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희도 파트를 저희 둘이서 네. 정했는데 아 이 부분은 사나 언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짰어 사나 파트 잘 됐어 녹음하다가 아, 사나가 해달라 이렇게 맞아요. 해서 혹시 네. 사나 씨 한번 라이브로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할까요? 시작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우와 딴딴딴 아 스윗토커까지 해주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스윗토커 예 저 목소리 진짜 귀엽다 녹네요. 녹나. 녹았어 이미 형. 녹아요. 네, 저는 근데 스윗토커도 좋은데 저는 3번 트랙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3번 트랙이요? 맞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아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네. 나도 좋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노래 좋아요. 이게 본인이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 저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3번 트랙 코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어떤 노래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셨어요?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타이틀곡을 먼저 받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What is love 이렇게 사랑을 되게 꿈꾸는 그런 거라서 약간 그런 걸로 비슷하게 써봐야겠다 해서 이번에는 첫 데이트 하러 가는 길이라는 약간 주제를 잡았죠. 아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이제 데이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 어? 아~ 아~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아, 원스 호응도 호 이렇게 하네요 호 굉장히 높아요. 맞아. 맞아. 진짜 높아요, 이 노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수록곡 예. 다 높아요. 수록곡 좋죠, 이번엔. 좋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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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 좋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진짜 이런 거 해주는 거 원수밖에 없다. 뭐야 오늘 군대 원수 엄기냥. 다음은 네. 뭐 될까요? 다음은 저는 또 저희 PD님이 이번에 만들어주신 타이틀곡. 맞았어요. 보세요. 볼까요? 트와이스. 지금 1위죠? 예. 너무 행복하다. 둘, 셋, 넷. 오,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원스 대단하다. 아니 노래 나온 지 지금 2시간도 안 되는데 응원법을 벌써 외우셨다니. 네. 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대요. 아, 원스의 원스는 역차가 빠른가 봐. 말려. 천재 아니야? 천재? 경험담이죠 우리 원스의. 역시 우리 원스 달라. 이 정도에서 떼창이겠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함성이 나오겠다. 이 브릿지에선 함성만 부르면 되겠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네, 아니 뭐 네 원스도 들어보셨겠지만 What is Love는 한 곡 안에 다양한 음악적인 변화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다현이가 얘기했듯이 질리지 않고 1년 4계절 365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원스? 뻔뻔하시네요. 네? 되게 뻔뻔하시네요. 오. 역시 연극 영화가 나왔다고. 나는 지금 그 재학 중이시죠? 네. 지금 재학 중이시지 네. 않나요? 네. 휴학했어요. 아, 휴학했어요 다시? 네. 아유, 다시 쉬어야 되겠다. 컴백해야죠. 아, 그렇죠. 원스 봐야죠. 또 정현 씨 좋아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정현씨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어디 뻔뻔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죠. 이번에 이제 또 수록곡 중에서 네. 제일 잔잔한 노래. 아하, 네. 그렇죠. Say Yes.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네. 한번 틀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Play.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MC용으로. 방향이 다 똑같아 지금. 응원법 없어요? What is the 이게 지금 좀 제일 마지막 트랙 아. 있어가지고 아직 제대로 맞아요. 많이 못 들어봤죠? 네. 그 마음 그럴 알아요.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오케이. 이 곡은 지금 막 시작되는 연예인들의 꿋꿋한 연예인들의 꿋꿋한 연극만이 아니라서 네. 이해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뻔뻔하게 지금 막 네. 시작되는 연인들의 풋풋한 사랑 고백을 담고 있어서 이 봄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여러분? 이거 봐요. 원스는 잘 반응해주셨나요? 그렇지. 네.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네. 설렘이 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 아니, 그, 가을, 겨울에도 있으니까 저기요. 멤버들 오늘부터 이럴 거예요. 아, 진짜 이럴 치고, 거예요. 진짜 들어오기 있어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있어요. 우리 너무 오래 쉬었나 봐요. 쇼케는 오랜만이어서. 쇼케 오랜만이어서. MC 빨리 진행해 주세요. MC님. 아니 멘트 다 하려고 했잖아요. 다현이가 동생 하는 말 다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럼 사나 씨부터. 아 저부터요. 네. 네 그러면 한 곡도 남았잖아요, 여러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무슨 곡이 남은지 알아요? 안 들리는데 무슨 곡이 남았는데요? 아? 네 스톡이 남았죠. 아 스톡. 네 이번 네. 이거 스톡은 CD 온리기 때문에 아주 맞아요. 짧게 살짝 아주 짧게 들어봅시다. 몇 점 몇 점 몇 점부터 할까요? 길게 들어. 아, 그럼 아직 안 들어봤어요? 아니 아직 못 들으셨죠. 원스분들은 못 들어봤죠. 최초 곡에 모르나봐.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몇 분 몇 초부터 들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나가 잘 들어야 돼요. 사비. 그러니까 사나 씨. 사비가 어디 몇 점지 좀 기억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나가 그럼 잘 쭉 들읍시다. 그냥 사나가 듣고 싶은 파트를 틀어. 그냥 기분 좋으니까 들어가.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분 오늘 1위 했는데 기분 좋으니까. 그냥 들어요. 좋죠.
안 돼요? 네. 아, 알아서 끄셨어 네. 지금 알아서 끄셨어 아, 왜? 이제 시대가 나는 이제 파춘 후렴까지 들어봅시다 아, 나 기분 좋아서 듣고 싶은데 한번 라이브로 들려줄래요 정현씨? 감독님 너무 하시네요 정현씨 들어주세요 라이브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너무 높아 아, 에이 한번 해주세요 너무 높아 좀 낮춰 해봐요 해주세요, 지우씨가 난 뭔가 이 정도로 해보세요 아, 아이, 해주세요 CD 언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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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스톡은 짝사랑에 빠진 모습을 통통 튀는 느낌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아 정말 노래 다 좋잖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나의 최애곡은 아니 나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최애곡은 지우 씨. 근데 우리 마지막 한 곡 더 남았어요. 뭐가요? 데자뷰. 아, 데자뷰. 데자뷰 하나 한 곡. 아, 그럴까요? 네네. 왜 뺐을까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데자뷰 제가 잘못 했네요. 처음에 네. 데자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영어인데?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데자뷰 약간 느껴본 적 없어요? 있죠. 아, 이건 있죠. 되게 많아. 이쯤 딱 가져도 데자뷰죠. 일본어인 줄 알았어. 에? 에? 야. 에? 에, 그럼 데자뷰 들어볼게요, 여러분. 네. 안 돼, 안 돼. 내 맘속에 넌 눈을 비벼 다시 봐도 이거 정연이 알아 이제 제 랩 나와요? 최초 공개 로 파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가와줘, 예, 예. 정현 씨 다음에는 랩을 아예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미 I'm gonna be a star에서 약간 그런 맞아. 쪽으로 왜냐면 원래 연습생 때 랩 한다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랬어? 옛날 연속에는 랩을 했었잖아요. 그쵸? 나연 언니. 네, 맞아요. 그러는 맞아. 나연 언니를 랩했었잖아요. 그쵸. 나연 언니 그래서 이번에 공연했잖아요. 파트 바꿔 부르기 맞아요. 우리 했었을 때 연말에 랩했잖아요. 랩 잘해요. 오. 전 랩을 한 소절만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에? 한 소절. 그러면 우리 What Is Love 랩 파트 한번 해보는 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 Go. 랩이 뭐였지? 사산 알긴 알죠? 지금 세상 지금 세상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날 만나길런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연을 시작될런지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진짜 짜장 먹는 것 같아 왠지 잘하네 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요 랩 사랑합니다 근데 또 이번 앨범에 이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너무 좋죠? 예! 우리 컴백해서 좋죠? 예! 그럴 때 꼭 잊을 수가 있다고 우리의 이전, 우리 역사가 담긴 네. 이전 타이틀 곡들 역사가 담긴 역사지 그러면은 맞아, 뭐야? 맞아, 아유, 맞아. 그쵸, 맞아. 역사지 진짜. 여기서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여러분? 예!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뭘 볼까요?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걸로 할게요. 볼 때 설레야 하는 거. 하트 쉐이커? 하트 쉐이커? 한국만요? 여러분 무대 볼 때 되게 두근두근 하는 그런 무대. 터치다운. 갑자기. 터치다운 음원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요? 네. 좋아요. 자 마이크를. 자 우리 곡 소개를 그러면은 우리 채영 씨가 한번. 다음 곡 소개를 해주세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 라이키랑
정규 앨범이었죠? 정규 1집 라이키랑 라이키랑 했는데 왜 이렇게 진짜 나 한 다섯 명밖에 호응 안 했어. 라이키 보고 싶지 않나요? 라이키랑 저희 4집 미니 아 리패키지였죠? 네. 하트 쉐이커. 오케이 가자.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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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ike, like. Like, like, like. Like, like, like. Woo!
오랜만에 본 무대였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원스들 함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원스가 짱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톡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나 언니. 네. 자, 우리 그럼 이제 앉아 볼까요? 네. 네. 앉아서. 아, 후. 덥다, 덥다. 좋습니다. 네, 사나의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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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같은 달콤한 맛의 바디샵 쇼케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귀여워. 이거 멘트 누가 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뭘 할지 무슨 기대되시죠? 네! 정말 기대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거나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원스 다 같이 해볼까요? 무슨 코너인지 알죠? 네? 알죠, 멤버들? 알죠! 자, 하나, 뭐였죠? 둘, 네. 셋! What is this? Now! 빠밤, 빠밤. 또 익숙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웃기다. 자, 사실. 아, 근데 제가 MC 하면서 지금 느낀 거거든요. 오늘 뭐 아침부터 전신도 없긴 했는데, 역시 전문 MC분이 하시는 MC가 그립네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 되게 잘하고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뽑기 통에서 이제 네, 이름을 뽑으면 그 제가 네. 저한테 뽑힌 멤버가 당첨되는 건데요. 한번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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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위. 아! 잘 보이네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지금 게임 잘 이해한 거 맞죠? 아니, 원스는 근데 원스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나 씨가 안 하신 거예요. 네. 지호 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여기 네. 이렇게 여기 스태프분들이 물건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되게 네. 저희 멤버들에게 하나하나 의미 있는 물건들인데요. 여기 뽑기통에서 네. 멤버의 이름을 뽑으면 그 물건에 대한 비하인드를 얘기하는 비하인드 게임입니다. 비하인드 아셨죠? 그리고 지금 사나 씨가 뽑았는데 바로 쯔위가 네. 나왔네요. 네. 네, 저는 뮤비 찍었을 때 이거를 활용했거든요. 참고. 너무 예뻤어요. 한번 매주세요. 이거였나? 이거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하고 싶은 거 해요. 네. 쯔위 하고 싶은 거 다 해. 청사 한번 청사 이게 날개를 또 네. 그게 있는데 날개가 안 보여가지고 뒤집어서 네. 했어요. 거꾸로. 맞아. 그때 일부러 날개가 더 잘 보이려고. 네, 위로 보이려고. 예쁘다. 잘 어울려요. 그렇게 했다고요? 네,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날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날개였어요. 아니 저거 같은데? 전날개였어요. 둘 다 다른 것 같은데? 깃털이 새로운 날개 한 번 해볼까요? 두 개 다 해! 깃털이 점점 떨어지는데? 네, 이제 하여튼 하여튼 네, 오, 비하인드 얘기해 주세요. 비하인드 그냥 제가 뭘 받았어요?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영화 여자 주인공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의 네. 파트너 정연 언니랑 같이 되게 장면 있잖아요. 어항에서. 네. 그러면 정연이까지 같이 나와서 재연 한번 합시다. 네. 쯔리엣 어때요? 쯔리엣 잘생겼어요. 쯔리엣 오빠. 근데 진짜 촬영하면서 저희 진짜 이렇게 그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물고기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겨. 아니 둘이 촬영하는데 NG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아니 웃겨가지고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든 게 그 물고기들이 그 진짜 물고기를 데려왔는데 그게 그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게 거예요.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랑 놀아주다가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놀아줬어요 물고기들.
그리고 그 조명이 되게 셌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덜에 안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그러니까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더 예쁜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뮤비에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괜찮아요. 정현수 쯔위 씨 얼굴 때문에 물고기 잘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뮤직 네, 보여주세요. 이거 불편. 이거 노래 있지 않나? 그 시. 뭐야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 서로 바라보지 말고 그럼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물고기를 보다가 마주친 거야. 알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고 내가 해줄게. 용희와 줄리의 노래 보지. 물고기를 본다. 아, 같이 봐야 그래, 돼. 그래 같이 여기 이 캄 여기 카메라 보자 우리. 에 근데 이거 마이크 이거 안 돼도 나오네. 하나 둘 셋 물고기를 본다. 찾다가 얼마나 웃겨. 눈이 마주치는 붙였어. 로미오와 줄리엣. 아, 줄리엣 뭐? 어 지금 원스분들 다 입을 막으셨어. 왜왜 왜? 어, 되게 예뻤나 봐. 어, 나중에 저도 다시 꼭 볼게. 저도 봐야겠어요.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제 에피소드였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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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뽑을게요. 나연 언니. 예. 나연 언니? 언니는 다이어리입니다. 왜 다이어리지? 왠지 아시죠? 다이어리. 나연 언니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제 영화가 프린세스 다이어리라서 다이어리가 여기 있는데요. 네. 질문. 그럼 사화 씨가 한번 질문. 질문을. 네, 다이어리를 들고 있는데 오늘 다이어리에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 4월 9일이다. 오늘은 미니 5집 What is Love가 나온 날이다. 뮤비가 공개가 됐다. 원스가 좋아해서 나도 좋았다. 우리가 1위를 했다. 기분이 엄조시였다. 끝. 끝인가요? 참 잘했어요. 저는 또 뮤비 얘기하는 줄 알고. 막. 아, 근데 뮤직비디오 이제 비하인드 한번 얘기를 네. 해주세요. 비하인드 얘기도 해볼까요? 뮤직비. 픽셀 누구예요? 하지 말까요? 남자분 아니죠? 아니, 여자분 아니죠? 뮤직비디오 때 제가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했는데 같이 나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모찐 씨 그리고 여기 사퀸 씨. 여기 셋이 같이 사퀸, 있네요. 사퀸, 지퀸, 미퀸, 모퀸. 얘네 학교에서 잘 나가는 모퀸. 애들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잘 나가요. 저랑 모모가 친구였는데 제가 좀 이뻐졌죠. 또 이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또 여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근데 모모는 뭐야? 실장님이에요. 실장님이요. 아 맞아 맞아. 친구인데 또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V앱에서 전에 시집 잘 갔다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놓고 스포를 했겠습니까? 그게 그 모모가 저를 꾸며주는 장면에서 되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봐.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들렸지. 너무 반응이. 아니요. 모모는 원스는 솔직해요. 원스는 네. 솔직해. 원스는 솔직해. 아, 저는 그 장면 보고 되게 시집 잘 간 거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아닌 거죠. 어쨌든 뭐 결국 저까지 다 이뻐지고 못생긴 건 쟤만 남았다는 결말이. 근데 모모가 진짜 귀여웠어요. 아,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 제가 모모 영상 찍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개인적으로 모모의 개인 아, 그냥 그 나연 언니가 뽑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 그래요. 그냥 나온 사람이 뽑고 들어가는 걸로. 아 그럽시다. 그, 뽑을게요. 다연. 다연. 다연 씨 나오세요. 레옹이래. 아니. 제 파트너 채영이 있잖아요. 채영이가 저를 다옹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우리 다옹이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두봉. 아니야. 왜냐하면 두봉 약간 여봉 이거 같잖아요. 여봉. 다홍. 아니 근데 원래 다홍이야. 원래 다현이니까 그 레옹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어, 맞아. 그러니까 나. 근데 지금 되게 아니 채영이 파트너가 다현인 거죠. 그쵸. 채영이의 파트너가 저인데 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그 두부라고 불러주시니까. 네, 두부홍이라 했는데 뭐 우리 파트너의 뜻대로면 다홍 다홍으로 아니 뭐 뭐든지 두부홍이든 다홍이든 뭐 뭐든 그러면 다현이 렌즈잖아요. 렌즈 렌즈 아큐브 잘 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얘 역할이 광고인데 지금 화분 다현이 거죠. 이게 결국 내용인 거예요. 뭐 뭐예요? 화분 채영이 거 화분이 아니에요? 제 거예요. 화분이 채영이. 아 진짜요? 아, 그런 거야. 아, 다현이 건 줄. 다현이 건 뭐예요? 물건이? 저는 어디 갔어? 렌즈 아 여기 있다. 렌즈. 아 렌즈. 렌즈통 있어. 아 여러분 일단 박수를 치고 일단 읽어 주시는 게. 아 네네네 읽어 주세요. 오늘 굉장히 정신 없네요. 아. 네, 그러면 다현 씨가 맡은 게 그거잖아요. CF잖아요. 다현 씨의 예쁜 눈으로 한번 네. CF를 찍어주세요. 눈동자로 아. 이름 쓰기예요, 대신에. 눈동자로? 네. 이름을. 너무 어렵다. 두봉. 네. 일단 우선은 저희가 박수를 치고 시작하려고요. 에? 아하! 저희가 아큐브 모델 트와이스가 되었어요. 아하! 난 무슨 생일인가, 지금? 나도. 마술쇼 시작할 것 같아. 아니 이제 다들 너무... 이제 우리 언니들께서는 뮤직비디오의 한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제 파트에는 되게 유일하게 CF를 이제 나오는데 저는 향수 모델로서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렌즈 광고 모델로서도 나오고요. 또 TV 그 주인공, TV 그 뭐죠? 그 걸그룹, 걸그룹으로도 나오죠. 아, 그 아주 있어? 자막에 아주 깨알같이 나두챙 보신 분 있어요? 작사 작곡 JYP. 작사 작곡 JYP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눈동자로 이름을 쓰라는 거죠? 다홍 이렇게 쓰면 돼요? 다홍 써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나도 보고 싶어. 다현 씨 발음 뭔데요? 눈썹은 왜 움직여? 아니 그 눈동자로 쓰는 거 맞아요? 아니 눈썹으로 쓰는데요? 눈썹으로? 이게 눈썹으로 쓰는 거. 눈썹으로 아니, 쓰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뭐 자기가 마음에 드세요? 자기가 뽑아주실래요? 뽑아야죠. 아 진짜 웃기다. 나 그거 제일 웃겼는데 미나 부분에서 그 다현이 눈썹 이거. 아 진짜? 그거 미나가 한 그게 한 번에 미나... 오케이 됐다면서요. 네. 바로 퇴근했대요. 아니 이런 비하인드는 미나 때 얘기하죠. 아 맞아. 미안 많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 그게 일부였어요. 사나 언니. 네 사탕. 나? 사탕은 지 얘기할 거 맞지? 지호가 질문 읽어주세요. 우선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우선입니다. 순서가 일단 제 성대역이 상대역이 쯔위였잖아요. 근데 쯔위가 진지한 걸 잘하는데 전 진지한 걸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쯔위가 이런 거잖아요. 오빠 이런 막 이런 거 하는데 쯔위가 앞에서 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고 전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선아야 웃지 마, 선아야 웃으면 안 돼, 다시 찍자 이러면서 열심히 찍었죠. 근데 저는 그 사나 춤추는데 뒤에 사나가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러네. 물건은 그 뭔가요? 사나 언니 사나 물건. 그 장면에서 되게 깨알 같은 장면이 많은 게 뒤에 여러분 그 짤 만드실, 짤 생성하실 때 아주 깨알같이 저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 10번 돌려보시면 되게 잘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되게 옮겨다니면서 다 찍었죠. 자 그러면 제 질문 하겠습니다. 사나만의 멋있는 V포즈는? 오우 나만의 멋있는 V포즈? 그 춤출 때 V포즈 했었잖아요. 아 네?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무슨 노래? 사탕처럼 달콤하다네. 시작.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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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love. 어, V앱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V앱이 살아입니다. 하나 뽑아주고 가세요. 네, 뽑아주세요. 그건 나연 언니 공책이고요. 아
분신이 없네요, 제가 오늘. 지효짱. 지효입니까? 오! 나오셨네, 나오셨어. 오갱키 됐을까? 오갱키. 저는 러브레터입니다. 지효씨. 네? 러브레터 면대사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효가 정말 잘 살리지 않았어요? 예쁘게? 그렇죠. 그 눈 속에서 싹싹싹싹 소리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이크 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또 보시는 분들은 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 들릴 것 같은데? 네, 아, 마이크 대주세요, 그럼 저한테. 아니, 이 정도 있으면 들릴 거야. 맞아. 이 정도는 들릴 것 같아. 좀 뒤에서 뛰어오는 거죠. 아, 여기 마이크. 우리가 사각사각 해줄게, 사각사각. 자, 하나, 둘, 셋. 사각사각사각사각. 오갱키 됐을까? 마이크 안 썼어요? 아, 마이크 드셨네. 욕해주셨는데. 아, 저도 비하인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알겠어요. 이제야 하시면 되죠. 방금 네.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등장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눈물을 좀 흘렸잖아요. 그때 어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진짜 운 거냐, 인공눈물 넣은 거냐 했는데 그 안약 제품 중에 엄청 매운 게 있어요. 그거를 넣었더니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연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거 제일 힘들었지 않아? 아홉 명 다 같이 보는데 아홉 명 다 같이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막 웃고 있고 막 진짜 그러니까 계속 다 같이 그러기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저희 팀 멤버들이 그렇게 진지한 멤버들이 아니어가지고 힘들죠, 그런 거 하기가. 아니 근데 제 옆에 왜 하필 다현이가? 아! 진짜 아니 다현이가 여기 여기 이게 발이 있는데 발이 계속 돌돌돌 떨리는 거예요. 다현이 발이. 아니 왜 사람을 웃기는데 나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다현이가 계속 계속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제 저희 그 계속 혼났어요. 감독님한테 왜 나만 혼나야 돼? 팀장님께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아 다현아 너 진짜 내용도 잘 연기하고 진짜 어 뭐 다 연기 잘했다. 우는 거 빼고 다 잘했다. 아 근데 미나 팀장님이. 언니가 진짜 잘 울었잖아요. 아 맞아요. 미나 진짜 계속 울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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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랑 아, 그 모모도 진짜 잘 맞아, 울었어. 맞아 울었어. 저 진짜 눈물이에요. 네. 처음에는 넣다가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되게 슬픈 음악이었어요. 러브레터 노래예요 그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너무 미안. 중간부터는 계속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모가 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건조해가지고 나와요. 네, 저희가 그 영상 네 올릴게요. 풀 버전 눈물 연기하는 거. 네 그럼 제가 다음 사람 한번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마링 멋진 마마링 멋진 멋진 네 머킹 멋진 어 일단 어 저는 쯔이랑 했는데요. 그 라라랜드 그 춤장면 했는데 그게 그날에 가서 배운 거예요. 가서 그치? 왜 그런 거만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길고 이래가지고 당황했는데 열심히 했죠. 네, 어, 그럼 머니는 되게 진짜 금방 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됐는데 그냥 감독님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저는 계속 틀려가지고 좀 몇 번만 찍었죠. 자, 모모의 네. 물건은 바로 손전등이에요. 왜요? 왜, 왜요? 왜냐면은 그게 작가님 마음이겠죠? 아니 아니 아, 이거 가로등 밑에서 쯔이랑 춤을 재현하는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조금 옆으로 나와보죠. 혹시 그 제 파트 부분 음악 틀어주실 수 있어요? 불러줄게요. 불러줄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난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뭐뭐. 저 이 장면 진짜 최고 장면이죠. 너무 좋았어. 이뻐. 자 가로등 조금 옆으로 책상 옆으로 돼. 그 노란색 드레스가 잘 어울려요. 잠시만요. 제 가운데 갈 거예요. 제 여기. 아 제가 좀 비켜줄게요. 아 의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원.
짠짜라란 짠짠짠짠 알았어요. 시작. 짠짜라란짠짠짠짠 지금 이런 상상만으로도 내 팝 떠올려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데 짠짜라짠짠짠짠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비하인드 없어요? 네, 비하인드 말했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뽑을게요. 네, 네, 뽑으세요. 뽑아봐요. 어, 재영이. 아, 우리 빠누나. 채팅다. 당연히 이 화분. 오, 예. 화분인데요. 어. 저 비하인드, 저는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이게 마틸다가 레옹한테 이제 퀴즈를 내는 건데 마돈나랑 또 찰리 채플린이랑 하나 뭐였지? 말릴린 멀로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다현 언니랑도 같이 파트너를 했는데 웃겨가지고 그쵸? 보셨죠? 그게 실제로 보면 진짜 그 수염이 진짜 같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찍은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아마 그거 풀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 네. 사연이 있어요. 네? 그게 전날에 쯔위가 해달라고 자기 수염 메이크업 언니한테 자기 하고 싶다고. 맞아요. 아니 저희 그 단체 카톡방에 쯔위가 갑자기 그 덥수룩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뭐지? 저희는 영문을 모르고 막 킥킥킥을 제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아 다현 언니 웃지 마. 내일 언니가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웃겼어. 맞아. 너무 웃겼어. 근데 잘 어울렸어요 쯔위가. 그래서 쯔위가 인스타 올릴까? 맞아. 진심 네. 포카로 늘려고 했잖아요. 포카 카드로 이번 앨범. 포카로 늘려고 했어요. 포카로 늘렸는데 안돼 들어갔어요. 그거 네. 아 진짜? 에? 포카로. 네. 안돼 쯔위 포카 지금 너무 예쁘단 말이야. 쯔위께 안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했어. 아니 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앨범 사이에 껴 있는 그 포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수영 다연이 아니에요. 아니요 쯔위 수룩한 아이 저희입니다. 쓰고 에? 맞아요. 쯔위 충격. 본인도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알았어. 사연은 신발 전해 거 아닌가? 원수 당황. 채영씨 네? 저 있잖아요 네 채틸다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파트 보여줄 테니까 반달.. 아니 반달이 이거 너무 좋아. 단발이 아닌데 저 진짜 너무 귀여워요. 해볼까요? 그 표정이 근데 우리 마틸다를 레옹 앞에서 해야 되니까 어머나 진짜 좋을 것 같다. 두봉 어디서 할까요? 여기 나와서 이쪽에서 두봉 해주세요. 두봉 여기요? 응 불러줄게요. 마이크 놓고 해줘. 아 생각이 이거 채영이 진짜 귀여운데. 하나 둘 셋 넷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내가 언제나 맞지. 어서 나타나 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Ready. 아 이거 했어? 어. 이거죠 이거 어 왜 다 자신 하나 둘 셋 넷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채플린을 따라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열심히 제가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왔죠. 오~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잘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아, 그냥 나올까요?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남았어요. 장현 언니. 어, 할 말 많아요. 정현이는 만인의 남자였죠. 그쵸. 그러네. 나는 도자기입니다. 이야. 저는 사랑과 영혼의 여자. 뒤에 나오시네요, 뒤에. 저, 아, 이거 비하인드 말할 거 있잖아. 여주인공을 했고요. 네, 그쵸. 제가 또 가발을 또 썼습니다. 그쵸. 그거 얘기해줘요. 사나 언니가 왜 파트너가 됐는지. 아, 그쵸. 제가 또
회사에서 또 이게 파트너를 정해주셨는데 하트쉐이커에서 제가 사나를 그 싫어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장면이 아니라 좋아하는데 좋은 거 티 안 내는 뿐이 싫은 척 하는 거지. 부분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그걸 똑같이 하면 된다. 그걸 똑같이 하면 오케이가 된다 하고 해서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정연이 너무 그때 너무 좋아했는데 그 티를 못 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이나 찍었어요. 네, 그거는 비하인드에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연 씨는 네. 혹시 지금 네.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당장 먹고 싶은 게 있을까요? 되게 뜬금없죠? 네. 좋은 질문인데? 배고프다. 숙소 가면 같이 먹어요, 그 음식. 이 그릇에. 사나가 쏘나? 저거 직접 만든 거야? 장현이가 쏜다. 아, 저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나 뭔지 알아. 뭔데? 맞춰봐. 삼겹살. 어, 비슷했어. 소고기? 냉면. 비슷했어. 보쌈. 족발. 족곱창. 치킨? 대창? 아, 그 토마토 아이스크림? 거기서 다 섞은 거야, 그냥. 다 섞은 거? 거? 밥. 볶음밥. 오리. 아무거나. 뷔페. 뭔데? 쫄면에 고기랑 같이 먹고 싶어. 아, 맛있죠. 족발, 보쌈 쫄면. 정연아, 응. 같이 먹어줄게. 오케이. 다음, 마지막이죠. 오빠 주신, 아, 맛 뽑지 않아도. 그냥 나 뽑지 않아도. 미나. 미나 마르소. 저는 비하인드부터? 네. 저는, 이게 뮤비의 맨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이게 아홉 명 다 같이 운 다음에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눈뜨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살짝 부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장면. 근데 약간 그래서 더 뭔가 아련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눈에 엄청 이렇게 힘줘서 뜬 게 그거예요. 아 진짜? 계속 모니터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현장에 계셨던 그 스태프분들이 진짜 감탄하면서 보셨어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아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뒤에 나와요. 그 매니저분들이랑 맞아.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열심히 춤을 추시고 나디드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네. 칠매 언니 나와요. 네. 잘 찾아보세요. 네. 그럼 미나도 그 미나 마르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다현씨가 우리 두봉씨가 두봉 다현씨가 바쁘네. 다현이가 바쁘네요. 거의 남장을 많이 했네요. 거의. 네, 이게 원래 영화 장면에서는 이거 헤드폰 쓰고 나서 이제 안고 이렇게 춤추는 씬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했는데 둘 다 너무 느끼하다고 더 컷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느끼한 거 보고 싶어. 저기요. 아 그러게 나랑 쯔이랑도 춤췄네. 그치? 그렇네. 어? 그게 안 나왔네. 그럼 한쪽에선 다현이랑 미나고 한쪽에서 정연이랑 쯔이. 그 노래 불러줄게. Dream the dream. 아 진짜 이래서 커트 하셨나봐요.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조금 테이블 앞으로 나올까요? 아니 제가 헤드폰을 씌워주는데 제 손이 너무 작으니까 제 손인지 모르셨어요? 아하 네. 아니 손이 오동통해가지고 귀여워. 아, 오동통 시작. 아, 근데 처음엔 시끄러워야 돼야지. 막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거. 미나가 저렇게 하면 미나한테 싱크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오히려 맞아. 제가 조금 떨렸어요. 내가 아니, 다현이였어. 자꾸 제가 웃을까봐 나현이가 엿보고 있을게.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미나 언니가 대단한 게 제가 막 아무리 막 해도 진짜 한 번 웃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투샷이 안 잡힌 이유가 알겠어. 왜? 어? 집중이 안 돼. 아 근데 저 진짜 칭찬받을 거 있어요. 뭔데요? 이거 뮤비에 그 나온 그 저 장면 있잖아요. 그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저 바로 퇴근했어요. 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솔직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거의 다현이가 캐리한 게 전체가 아니에요. 진짜 풀 영상이 고생했지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 맞아, 진짜. 맞아요. 어때요, 원수들? 비하인드 다 들어봤는데? 뮤직비디오 앞으로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네! 슬미 언니도 찾아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더 남은 게 있죠? 더 보여드려야 하는 게 있죠? 다, 네, 지효씨? 그럼요. 원스가 네. 가장 보고 싶은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면 잠시 후에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무대 보시게 될 텐데요, 고객님들. 아니 저 오늘 아침부터 마이크 테스트하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고객님 계속 이러는데 어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꽂혔어. 아, 모르겠어. 네, 오늘 여보세요? 아침 갑자기 고객님, 꽂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트와이스인데요. 마디스 들려볼까요? 네, 그러면 조금만 고객님들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준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고객님들 고객님들 퇴장해 주실게요. 네, 고객님,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들, 먹 푸시고요. 네. 이따 봬요, 고객님들. 아, 마이크는 놓고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저희 트와이스 미니 5집. 벌써 5집. 처음 작업인 것 같아요. 5집의 처음 작업. 첫날. 뭐예요? 저의 볼이 하트예요. 예쁜가요? 말이 있어. 말 그대로 사랑이 뭘까? 피디님이 저희를 생각하면서 써주셨다고 합니다. 게 들려주시면 좋겠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이 있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궁금해하는 소녀들의 마음을 담긴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미니 5집 와디스라 컨셉은 사랑을 궁금해하는 첫사랑이 떠오르는 약간 그런 귀엽고 소녀스럽고 상큼한 저희만의 또 발랄한 곡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맛? 그냥 먹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한번 찍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도 컨셉 시안을 같이 의견을 좀 냈었어가지고 조금 더 뮤직비디오나 자기 사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미니 5집 자켓 촬영 중이에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소녀소녀한 곡이에요. 나올까요? 참 궁금한데요. 진짜 가깝게 나올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5집 미니 5집 자켓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의상 포인트는 핑크예요. 핑크핑크한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약간 궁금함? 물음표?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슬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자켓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켓 촬영 컨셉은 소녀하고 사랑은 되게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는 그런 소녀 컨셉입니다. 기대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떨려. 되게 진짜 첫 무대는 되게 떨리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무슨 어떻게 먹나요? 좋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1년을 함께할 노래입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네! 이제 컴백하니까 여러분 안 심심하겠죠? 네! 와, 네. 저희가 네. 네, 이번에 앨범도 트와이스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또 이번에도 원스 앞에서 저희가 좋은 앨범을 갖고 이렇게 컴백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원스 어때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무대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이번 활동 그 각오를 멤버들 한 명씩 짧게 굵게 얘기를 해볼까요? 짧고 굵게요? 그럼 네. 우자 토크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쪽 사나부터, MC 사나부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다섯 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글자로. 아홉 명이니까 옥자 할까요? 아 우집이니까 오자. 우자. 어렵네. 오케이. 고객님들 하트. 오, 수이. What is love? Once? 어렵네. 어렵다. 뭐하지? 생각했어. 뭐 있을까? 사랑은 원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스. 일단 컴백하기 안 된다. 다섯 글자로 얘기해. 아니에요. 다섯 글자로. 일이 정말 감. 감? 감. 으아. 알았어? 저죠? 저는. 사랑은 돌아온대요. 잠 못 잘 준비. 나는 이제 맨날 봐. 나는 올해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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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려 했는데. 아 너가 하려고 했어? 역시. 알았어. 그냥 할게요. 1위 가자. 뭐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돼. 마지막 엔딩. 엔딩. 행복하세요. 질문이에요. 뭐머리 질문이죠. 질문.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연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요즘 되게 봄인데 많이 춥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날씨를 보니까 0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넣어뒀던 패딩 꺼내서 꾹꾹 입고 저도 꺼냈어요, 다시.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 함께 합시다. 알았죠? 네. 너무 고마워요. 아 그리고 저 꼭 할 말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V앱을 시청해주신 우리 원스 여러분도 여기 현장에는 못 왔지만 마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트와이스 이제 앞으로 활동 이제 계속 하잖아요. 네. 자, 네. 우리 한번 네. 활동 이제 딱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올해 첫 활동이니까 한번 네. 한번 원스 앞에서 다 같이 좋아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원스도 같이 손 네. 들어요. 알았지? 초청해서 크게 아. 자 가자. 하나, 둘, 셋! 트와이스 잘하자! 예! 예! 지금까지 와인 언니와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